근데 안 내걸 때리면 사무장님 뭐 뛸래? 시원한 거 아. 시원한 거. 네. 아니 아니 괜찮은데. 네 안녕하세요. 네. 그래서 만삭을 잡아 안 되지.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오늘 뭐 탄수육도 선물 받고 예. 예, 오늘은 저희가 손석기 빈깡통 태블릿 PC가 빈깡통이라며요. 예. 그래서 예. 뭐 두 개가 더 남았대는데 그거 믿고 싶지도 않고 예. 뭐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 200건 하나도 없고 뭐 아직 3건 남았대는 저희는 그거 믿고 싶지 않고요. 이거는 무궁화 모자입니다. 예, 예, 예. 이거는 무궁화 모자고 누가 만드셨어요? 제가 예 우리 애국 보수 분이 만들어주셨는데요. 아. 대통령님 올 때 꼭 활용하라고 이 모자를 저한테 주셨습니다. 선물로.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다닙니다. 하여간에 손석희는 용서할 수가 없고요. 저는 방심이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건 태블릿 PC를 밝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밝히지 않는 한은 절대로 뭐 벌금이 나오고 뭘 해도 저는 절대로 거기 응하지 않을 겁니다. 대한민국 법이 법입니까? 제 법도 법입니다. 저는 그거를 꼭 신념하에 절대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불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영 끝까지 갈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거 좀 보십시오. 네. 다 섞인 거. 아이고, 그 속 시원하게 잘 해놨다. 잘 해놨다. 자, 대가리 빅강통. 태블릿 PC가 빅강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저 빨갱이 김정은하고 손잡게 만든 인간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. 너무 이 사람이 자기부터 죽는다는 걸 모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. 당신하고 견줄 사람이 아닙니다.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셨습니까?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기지개를 필 때 당신들은 다 죽습니다. 알았습니까? 저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알겠죠? 나쁜 새끼야. 맞아요. 수고하세요. 네. 아이고. 예, 반갑습니다. 우리 안진교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. 말씀. 네, 오늘.